또 한 차례 또 아주 과감한 플레이를 선택했습니다. 장유빈의 두 번째 샷. 오, 그린에 네. 올렸습니다. 어느 위치에 공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오늘의 3번 홀의 경우에도 거리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남별이 까다로운 3번 홀에 점차를 더 줄입니다. 오른쪽 앞쪽 공략이 맞는 것 같지만은 만약 거리가 충분하다면 차라리 그린을 넘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뒤쪽에서 오르막샷으로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은 공략 같고요. 그린을 놓치더라도 차라리 뒤편으로 보낸다는 그렇죠. 의미죠. 네. 예. 다시 6번 홀이고요. 또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가 참 좋은 이태희 선수죠. 네. 오늘은 핀 위치가 조금은 난도가 낮은 왼쪽 앞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장패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저희가 5번을 플레이를 봤었을 때 남자 선수들도 파포 두 번째 샷을 우드 클럽 또는 하이브리드 클럽, 롱아이언을 많이 선택을 했었죠. 근데 3번 홀이 또 티그라운드가 뒤로 이동하면서 거의 5번 홀과 비슷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3.34까지만 해도 되돌아오는 퍼스를 걱정을 하지 않지만 이제 3.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하는 퍼보다는 되돌아오는 퍼스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스트로크도 자신있게 하기가 아주 어렵고요. 예. 완벽한 샷이 나왔습니다. 굿샷. 그래도 4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언 샷이 가깝게 붙어서 버디를 하는 버디 개수는 6번 아이언 뒤쪽으로 6, 5, 4, 3에서는 한 라운드에 한 개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4개의 버디가 모두 다 짧은 클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긴 클럽으로 홀을 공략하게 되면 그만큼 버디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규, 박상현과 40m에서 50m 차이가 난 거예요. 실제 장윤비 선수는 3번으로 티샷이었습니다. 고근택 떨어집니다. 네. 자, 고근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회에서도 우승 경쟁을 했던 조우영이고요. 네, 들어가네요. 홈식에 미세한 경사들이 홀 주위에 많이 있고요. 네, 장유빈도 한타를 줄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린 속도도 빠르고 또 이 선수들한테는 걸려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만 스트로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플레이할 확률이 계속 있어요. 3번 홀의 스코어 텐드는 지금 남은 거리가 120m예요. 방향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태희 정확합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낼 수 있는 최대의 비거리를 좀 확보를 하게끔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거리 253m인데요. 무조건 주말 라운드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을 겁니다.
대핀 버디로 김승혁도 8언더파 네. 공동 4위로 올라섭니다. KPG 대상 수상자죠. 그렇죠. 네. 최고의 정점을 찍고 나서 그 후에 정말 알 수 없는 슬럼프에 빠지면서 또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제 완벽하게 부활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선수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 김승혁 선수를 포함해서 이형준, 김태훈 이런 선수들을 그렇죠. 네. 꼽을 수 있는데요. 김태훈 선수도 캐리오스 남자 골프계 최고의 스타였었는데 네, 예전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사이 배용준이 태핀 버디로 한 타를 더 줄였습니다. 이제 4명의 선수가 공동선두고요. 다행히 경사를 타고 뒤로 흘러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파5 6번 홀은 어제 1라운드보다 피위치가 그래도 조금은 수월한 거죠? 훨씬 수월해졌죠. 네. 또 다음 주 열리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열리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과 잔디가 같습니다. 파3 7번 홀이고요. 네. 오, 굿샷. 조민규 다운 정교한 아이언샷. 안마의자가 부상으로 걸려있었는데 이제 어제 경기를 끝나고 만나봤는데 허리가 참 많이 아팠는데 잘됐다, 너무 좋은 부상이다 라고 좋아했었습니다. 야, 칩니다. 네. 박상현의 버디. 옛날에는 이제 또 저희 때는 좀 분위기가 선수 선배 후배 이런 좀 기강이 있어서 좀 어려운 면도 있었는데 이제는 최고참 선수와 가장 어린 선수들 간에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조민규. 오, 아, 네. 나이스 버디. 어쨌든 한 번 더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리감 좋았네요. 아, 오후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체력을 또 보존하면서 그럼요. 3라운드를 맞이할 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피소드도 있고요. 만들 네. 좋습니다. 보았던 두 번째 샷이었죠. 네. 파5 6번 홀의 전가람 선수예요. 6번 홀이 파5 홀이지만 1라운드에는 중간 난도 9번째로 어려운 홀이었는데 파5 홀인데요. 아이언으로 투혼에 성공합니다. 무난하게 네, 투혼에 성공하는 스캇 핸드.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이러면 배용준이 다시 충분히 한타 줄일 수 있는 기회고요. 거리를 멀리 보내도 되는 홀인데요. 파5 6번 홀 티샷. 파3 7번 홀도 오늘은 154m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짧아졌고요. 상당히 빠른 내리막 퍼십니다. 능선 위에서 아래쪽으로 퍼팅을 하고 있고요. 좋아요. 계속 이 정도 거리에 버디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조우영인데요. 드디어 하나 더 들어갑니다.
201m. 거리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예. 장유빈 선수도 유심히 지켜볼 거고요. 네, 좋은데요. 김한별도 한 타 더 줄이면서 구원 더파. 아, 이번 주도 벌써 공동 선두가 4명이고요. 자, 그리고 투혼에 성공한 윤상필의 이글 퍼신데요. 좋아요. 나이스. 오. 아, 네. 그러면 본인도 아주 만족해야 할 겁니다. 예. 황중곤은 지금 투혼을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올려놨어요. 이글 시도. 정확합니다. 1번 홀 시작하는 황중곤의 이글. 100% 단 한 차례도 놓치지 않고 있는 스컷 핸드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하루만큼은 매직 핸드 그 자체인데요. 네, 괜찮네요. 까다롭다. 그래서 완벽한 컨택이 필요한 서리왕 골프클럽입니다. 이수민. 아, 네. 네. 자, 그리고 1라운드에 8타를 줄인 문도엽 선수입니다. 파5 1번으로. 아,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나왔네요. 끌어올릴 수 있었을 텐데, 아, 너무 아쉽네요. 스콧 핸드. 네, 들어갑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의상에 상당히 신경을 네,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장유빈 선수의 이글 기회입니다. 조금 약했네요. 네, 들어가네요. 보기로 마무리되면서 또 7번 홀에서 버디가 됐습니다. 오, 그리고 김민규도 타수 네, 잃지 않았습니다. 1번 홀 티샷. 오, 네, 잘 나왔네요. 그부터 100% 풀스윙을 다 해줬습니다. 이제 뭐 출발하는 시점이다 보니까요. 박상현 입장에서는 남은 세 홀에서 한 타 내지는 두 타를 더 줄여놔야 하는데요. 자, 피네 앞쪽입니다. 네. 오, 굿샷입니다. 바로 그 5번 홀과 9번 홀이 거리도 같아요. 435m인데요. 이런 그린에서는 태우는 퍽과 과감하게 때려주는 퍽의 결정을 확실히 내리고 퍽을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윤상필이 두 개 홀 두 타를 줄입니다. 네. 이제 세 홀만 남겨두고 있는 박상현이에요. 좋아요. 떨어집니다. 버디가 필요한 순간 박상현은 그냥 물러서는 네, 법이 없습니다. 박상현 선수가 어느 정도 중압감을 안고 플레이를 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 버디가 나왔을 때 또 공손하게 또 버디를 축하를 네, 해줬네요. 네, 김한별도 오늘 4타를 줄이면서 2라운드 마치고요. 다시 1번 홀. 오, 허이네. 아, 조금 네, 더 오면 좋은데. 네, 경사를 반대로 탔네요. 예. 네. 물론 잘 올린 투혼입니다만 그렇죠. 최상의 결과가 네,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인 체리티 갤러리
기부금도 모아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네, 거리감 좋았네요. 네. 흔히 얘기하는 꽝 없는 선물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주말에도 많은 갤러리가 이곳을 방문하셔도 즐거우실 것 같고요. 다시 1번홀의 허인회 선수 이글퍼. 네, 허인회 선수의 출발은 산뜻합니다. 조금씩 비의 양이 늘어나고 있죠. 예보상으로는 2시가 넘는 시점에 가장 많은 비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선수들도 그 점을 다 인지하고 있고요. 티샷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와서 이 평지를 지나쳐서 내리막 경사에 걸려있던 문도엽인데 오. 아, 네, 아주 가깝게 잘 붙여놨습니다. 9언더파의 배용준 선수도 일단 기회홀에서 티샷 잘 나왔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조금 많이 휘었는데 다행히 경사면에 맞으면서 러프 쪽으로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네. 버디시도. 네,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네, 8언더파 한타 줄였고요. 배용준. 아, 배용준 아, 정말 네. 잘했네요. 짧은 클럽 공략이었기 때문에 공을 바로 세울 수 있었던 장유빈이었고요. 배용준은 탭핀 버디로 한 타를 더 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2언더파 현재 순위 공동 57인데 물론 5조 선수들의 날씨에 대한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데 이 언덕을 넘어서 그 힘이 딱 줄질 않으면 바로 저렇게 조금의 차이여도 홀을 많이 지나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위치에서 배용준 선수가 한타를 더 줄였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미혜택과는 한타차고요. 야, 들어가요. 송민혁. 파3 홀의 황준권. 네, 세이브 잘 했습니다. 버디시도. 네, 들어갑니다. 그대로 네, 빨려 들어갑니다. 한번 신나면 말릴 수 없는 맞죠. 대표적인 네. 선수죠. 비가 내려서 속도가 줄어들면 그 미세한 경사를 무시를 할 수가 있죠. 조금씩 더 강하게 스트로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배용준 이번에도 핀앞 쪽으로 잘 올렸고요. 그리고 8번 홀의 배용준. 아, 이번에도 또 들어가요. 세월 연속 버디와 함께 공동 선두로 올라서는 배용준입니다. 야, 네. 정말 어려운 팟을 또 막아냅니다. 네, 지켜내는 옥태훈 선수.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너무 덤빈다고 할까요? 너무 쉽게 보고 덤비다가 정말 6번 홀에서 큰 콜 다친 선수들이 여러 명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 배용준 선수가 과감하게 시도를 했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러프에 있었지만 공도 떠 있었고 여유 있게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홀 파퍼. 오, 들어갑니다. 네, 지금 퍼스는 정말 어려운 퍼스였는데 성공시켰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네. 66타를 기록하는 배용준입니다. 네, 가까운 거리 황중곤 선수 안타 줄이면서 7언더파고요. 내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퍼팅 그린에서 볼을 닦았을 때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네. 네, 거리가 좋습니다. 내렸는데도 내리막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유지하고 있네요. 돌아오는 파퍼. 네, 아, 들어갑니다. 네, 과감하네요. 그렇게 많은 양의 비는 아니었죠? 네, 제가 마지막 홀에 들어왔을 때부터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비 예보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5번 홀의 허인혜 선수. 또 5번 홀이 거리도 길고 가장 어려운 홀이에요. 티샷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측으로 살짝 가게 되면 거리는 짧을 수 있지만 그만큼 우측에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치는 것보다는 왼쪽에 페어웨이를 노리면서 롱아이언으로. 김영수 선수예요. 버디시도. 들어갑니다. 제일 좋은 위치인데 오르막에 살짝 후나이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곧바로 바운스백에 성공하는 허윤혜 선수. 이번에는 박상현 선수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홀에서 조금 세이브를 잘 한다면 나머지 홀에서 버디 찬스가 충분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박상현 선수답지 않게 좀 퍼팅 실수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실수하고 연결이 됐을까요? 네, 오늘 팝5에서 뭐 버디를 다 못 잡았는데 필드에 나가면 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네요. 이상희 선수의 첫 버디가 파3 7번 홀에서 나왔습니다. 한 시간 전에는 비가 몰아치는 듯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초강 상태 같은 느낌도 이제 비의 양이 일정해지면서 선수들이 조금 적응해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었을 때 파스를 잃는 선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버디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박상현 선수가 평가하는 장유빈, 김민규 선수의 기량은 어떤 것 같나요? 정말 장유빈 선수나 김민규 선수랑 올해 정말 많이 쳤는데 자 이제 우리 골프의 미래가 밝다는 게 이제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8번 홀의 김영수 선수예요. 네, 핀의 앞쪽에 잘 올렸습니다. 뭐 다음 주에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미국에서는 스커리 셰플러가 퍼팅이 안 될 때 이제 로리 맥킬로이가 정말 오태훈 선수 파3 홀에 오면은 저희가 항상 긴장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허윤혜 선수예요. 아, 정말 멀리 나왔네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거리가 168m예요. 어제는 티샷이 카트 도로를 맞으면서 또 비슷한 위치에 있었는데 오늘도 거의 비슷한 공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다시 네. 이글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허윤혜 파3 7번 홀이고요. 옆에 꽂아버리네요. 문두엽 김영수 네 들어갑니다. 김영수도 순위를 끌어올려요. 그린의 경사가 까다롭기 때문이겠죠. 21년부터 23년까지 매해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이 골프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네요. 그러면서도 지금 패스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집중력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경기력이 좋고 집중력이 뛰어난 선수는 비가 오더라도 환경에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지금이 한 2시 정도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비가 줄어들 때까지는 최대한 더 집중해서 버티자. 이 오평 선수는 티샷이 조금은 불안합니다. 그래도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요. 9번홀, 5번홀 이렇게 긴 파4홀에서 드라이버 미스가 나면은 그때는 타수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상희 선수가 방향과 거리가 모두 다 좋았습니다. 11번 홀에 김동민 선수예요. 네, 방향 좋았습니다. 멈춰있기 때문에 지금 6번 홀에만 네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6번 홀을 플레이하는 허윤혜 선수 그룹은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8번, 9번 홀에 있는 선수들은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굿샷입니다. 폰이 울리네요. 기상 악화로 인해서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되겠습니다. 2시 20분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정도 양의 비는 정상적으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정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를 이어가던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 마크를 해놓고 지금 클럽하우스로 다 이동을 해오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예상 컷은 2언더파고요. 오전에 플레이를 마친 임예택과 배용준 선수가 12언더파 공동선두고 박영규 10언더파 그리고 오우쪼 선수들 가운데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두엽 선수가 두 타를 줄이고 있었어요. 네, 문두엽 선수가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고요. 또 허윤혜 선수도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6번 홀에서 한 3m 오르막 이글퍼스를 남겨놓고 있어서 또 경기가 재개된다면 허윤혜 선수도 두 자릿수 언더파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